1억 4천만 년 동안 태고의 신비를 간직해온 우포. 사진작가 정봉채는 오늘도 우포를 렌즈에 담습니다. 우포 있으면 일단 행복해. 그러니까 좋은 사진을 만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 사진을 가지고 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고 또 이 내 사진이 전부죠. 수많은 생명의 신비를 간직한 곳. 이곳에서 스스로 늪이 된 사진작가 정봉채의 치유의 사진을 만나러 갑니다. 부산의 한 갤러리. 정봉채 작가의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전시 주제는 겸손의 시간. 회화냐 사진이냐, 논란과 화제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던 작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물을 마치 거울과도 같이 반영하는 늪. 늪의 반영을 담은 작품을 통해 작가는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여기 와서 이제 이 보신 분들이 이 그런 자기를 한번 돌아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를 좀 정화하는 시간, 힐링하는 시간, 뭐 이런 것이 됐으면 좋죠. 원래 제가 이 사진을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작가는 이를 위해 작품 밖에도 자연을 담았는데요. 프레임에 편백나무를 사용, 마치 자연 속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전합니다. 그냥 사진은 랜드스케이프 사진이에요. 이게 풍경 사진인데 풍경에서도 굉장히 회화적인 감성을 끌어낸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이게 그림 펜으로 그린 건지 붓으로 그린 건지 다 그림일 거라고 그렇게 상상하면서 보고 즐겨요. 근데 알고 보면은 이게 사진이라고 하면 다 깜짝 놀라죠. 처음에는 저희가 많은 곳을 다니면서 선생님 작업을 선보였는데 가장 반응이 좋았던 데는 역시 사진의 본고장인 프랑스입니다. 지난 3월 사진의 본고장 프랑스 파리의 한 아트페어에 참가한 정봉채 작가. 2012년 전시 당시 출품한 작품이 모두 완판이 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올해로 세 번째 참여. 작품 앞에 의자를 들고 와 앉아서 감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선생님의 특징은 이제 한정적인 공간이죠. 우포 늪이라는 그 늪에 있는 공간을 자연 그대로인 그 공간을 그대로 명상적으로 옮기셨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런던이나 파리 그쪽에 있는 갤러리스트들은 보고 딱 아, 이 사람 전시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희한테. 정봉채 작가의 사진이 탄생된 곳. 경남 창녕에 위치한 우포늪입니다.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 생태계의 고문서라 불리는 이곳은 우리나라 최대의 자연늪지인데요.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늪으로 출근한 정봉채 작가. 그런데 카메라는 들지도 않고 우두커니 서서 늪을 바라만 봅니다. 하루에 내가 우포늪에 8시간 정도 있다면 그 8시간 중에서 뭐 촬영하는 시간은 1시간 정도, 나 2시간 정도 이 정도 되겠죠. 바라보는 시간이 많이 갔죠. 보면 볼수록 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면 보이게 되는 거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찍어야만이 이 좋은 사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참을 바라본 뒤 드디어 카메라의 셔터가 여닫히고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한 장의 사진이 탄생합니다. 정봉채 작가의 렌즈에 담겨진 우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천여종의 동식물이 자리를 바꾸는 우포는 한 번도 같은 모습일 때가 없는데요. 시시각각 변하는 우포의 속살을 고스란히 렌즈에 담기 위해 작가는 또 얼마나 긴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을까요? 그렇게 15년째 우포를 담아온 정봉채 작가에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그 생태 사진가도 풍경 사진가도 아니고 자연 사진가라고 불려지면 좋겠어요. 자연 사진가. 자연을 찍고 있으니까. 난 뭐 풍경만 꼭 찍는 것은 아니거든요. 생태만 꼭 찍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생태와 뭐 풍경, 사람 뭐 다 찍죠. 근데 지금 현재는 자연사진가라고 불려주고 싶어요. 자연사진. 아는 만큼 보이고 오래 보는 만큼 알아가는 것. 정봉채 작가에게 우포늪은 오래 두고 볼수록 늘 새로운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곳입니다. 이 우포 오기 전에 뭐 북해도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곳은 다 이 사진을 찍으러 많이 다녔죠. 그래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특히 뭐 여기 경주 이런 데서 많이 찍고, 그럴 때마다 느낀 것이 뭐냐면은 이 어떤 신비가 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우포에 신비스러운 우포를 찾아오게 된 거죠. 오랜 세월 동안 이 퇴적되어 온 것들이 이 얼마나 그 이 우리가 모르는 신비가 있겠어요. 그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결국은 여기에서 내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신비를 찍으려고 하는 거죠. 우포늪 세진 마을. 이곳의 담벼락은 특별한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길을 지나는 사람 모두에게 열린 오픈 갤러리인 셈인데요. 벽화 대신에 내 사진으로 이 벽에 이 우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를 이렇게 담에다가 전시해 놨죠. 마을을 찾는 사람들에게 우포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사진 찍을 때 이 특별한 장면 이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일반인한테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우포의 신비를 보여주려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갤러리를 제주도 뭐 김영각 갤러리처럼 그런 갤러리가 되어진다면 뭐 더 이상 그게 하나의 나의 꿈일 수도 있겠죠. 이 꽃은 무슨 꽃이라 해, 이름이? 라일락입니다. 요것도 라일락이에요. 늪이된 작가로 불리는 정봉채 씨. 그 아드님 오셨는데 아드님 많이 드셔야지. 그도 그럴 것이 우포에 하루 한나절 들어와 사진만 찍고 가는 뜨내기 사진 작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그는 15년째 우포에 살고 있는데요. 아, 이거
괜찮습니까? 아주 굿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낮에 잘 수 있어. 너무 잘 먹겠습니다. 에이, 너무 작다. 아니, 이거 충분합니다. 이 정도 하면. 감사합니다. 예, 만약에 잘 수 있어. 예, 예. 맛 없으면 나는 만약에 잘 수 있어. 아,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예. 작은 것이라도 고맙습니다. 함께 나누는 사람들. 우포가 참 많이 닮았습니다. 마을에 자리한 정봉채 작가의 집. 그런데 집이라고 하기엔 잡초가 너무 무성한데요. 자꾸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새로 자꾸 짓는 것을 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네요. 있는 터에서 뭘 한다는 거는 그거는 뭐 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또 터를 만들어서 또 만들고 만들고 보면 계속 집만 늘어나가잖아요. 사람 여기 전에도 보면 사람 인구는 줄어드는데 자꾸 건물은 생겨요. 자연을 찍으러 왔는데 자연을 해칠 순 없는 노릇. 굳이 새 집을 짓지 않고 빈집을 빌려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것이 그는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 위치한 한 대형 서점.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책이 있습니다. 정봉채 작가의 우포의 편지. 15년간 우포에 살면서 보고 느낀 것을 사진과 함께 에세이 형식으로 펴낸 것인데요.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늪에 피어나는 잔상들, 소망을 그리는 아침. 물은 사물을 비추는 거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담는 그릇입니다. 때로는 우주를 향하는 나의 소망도 담습니다. 나무의 선은 직선이 아닙니다. 휘어지고 꺾어진 곡선입니다. 삶도 나무의 줄기와 같습니다. 출판 기념 사인회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 생각보다 반응이 뜨거운데요. 이래 해도 되겠죠. 많은 사람들과 우포의 감성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편에 15년 것 같고 제 고향이 장영이거든요. 고향이 장영이라서 고향 이야기 이런 것 같아서 더 정겹고 있습니다. 잠시 뭐 휴식 시간 같은 거. 내가 우리가 바쁘게 이제 돌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예, 그 생활 속에서 잠시 이 휴식 같은 그런 것이 내 책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희망이죠. 다시 늪입니다. 작가는 어김없이 늪을 응시합니다. 잡았네. 늪이 생활의 터전인 사람들. 작가는 자연의 풍경뿐 아니라 늪의 일부인 우포늪 사람들의 모습도 카메라에 담습니다. 오랜 세월 늪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레 늪을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들. 이마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모습은 우포 사진에선 빠지지 않는 풍경 중 하나인데요. 비옥한 농터를 대신한 이곳에서 고기를 잡으며 생활하는 어부들. 그들 중에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고기 많이 잡았어. 고기 없네. 고기 별로 없어. 이거 별로 좋은 수확이 아닌데. 전혀 수확이 엄청 크네 그거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2대째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 석창성 씨. 또 완전 대형급이네. 이끼가 많이 끼어가지고. 그래 보니까 이끼가 많이 끼었다 보니까. 우포가 맺어준 소중한 인연입니다. 물이 조용하니까. 모델이 좋은 건 알고요. 모델도 좋고. 모델도 일단은 롱다리가 돼가지고. 이 창성 씨 모습이다. 그 사진 친구이고 뭐 사제관이라고 봐야 돼요. 이 우포에서 만난 인연 중에서 아마 뭐 제일 인연이 아닐까 이래 싶어요. 아, 두 분이 사제지간이세요? 사진 친구라 해주시면 완전히 너무 갑자기 급을 올려주시는데. 원래 나는 선생님이시. 나는 원래 이 모든 이 세상에서 이 같은 하늘 아래 숨쉬고 있는 사람 다 친구라고 보기 때문에. 다들 우포를 찍으러 다녀가시거든요. 네, 진짜 우포를 이렇게 느끼고 우포랑 하나 된다 할까? 네, 그러시는 분들은 사실 없거든요. 네, 제가 옆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봐와도 그렇게 사진 작업하시는 분들은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취미로 사진을 찍던 창성 씨는 정봉태 작가를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사진을 시작했는데요. 우포 늪에 서금쟁이를 테마로 올해 첫 전시를 연 창성 씨는 어부 사진 작가로서의 입지를 굳혀나가는 중입니다. 물 묻으니까 완전히 나무가 사슴뿔 잘라놓은 것 같네. 그지? 이거는 일부러 조금 이렇게 이 어둡게 해가지고 라인을 살리려고 그래 찍은 게 그만 보니까 입체감을 살려. 너무 이렇게 이 피사체에서 사제지간이 된 두 사람. 꽉 가운데 채워가지고 이렇게 찍어놔놓으니까. 정봉채 작가는 창성 씨가 자신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살짝 옆으로 좀 돼 있으면은. 예, 창성 씨는 내가 이름을 갖다가 독창성, 원래 석창성인데 예, 독창성으로 그 이제 그 별명을 독창성으로 해라 해서 이 주변의 상황을 반영한다든지 뭐 하늘을 반영한다든지 나무를 반영한다든지 뭐 이런. 그 소금쟁이가 그 안에서 같이 놀아가는 거, 놀고 있는 거, 평화스럽게. 그 다음에 늪을 소금쟁이가 떠가지고 같이 노는 거. 그럼 자기 자신이 어부니까 배를 타고 이 다니는 모습 이런 거가 이제 이 남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진인 거죠. 그런 게 독창성이에요. 기름이 살짝 빼 나오는 게. 10년을 매일같이 만나온 사이다 보니 이젠 식구나 다름없는 두 사람. 우포와 사진이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공통 분모를 둔 이상 그 인연은 계속될 것입니다. 내가 밥할 줄 모를 줄 모르는 줄 알고. 그러니까 막 같이 가지고 와서 여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와서 먹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차를 마시면서 밥을 세서 얘기해. 차를 정리됐다. 그날 오후. 우포를 찾아온 사람들. 예, 그때 되면 난리 납니다. 이게 막 난리 납니다. 팍팍팍 막 완전 시끄러워. 와봐야겠다 진짜. 네, 엄청 커요. 제자이자 사진 친구 창성 씨도 함께합니다. 이미 부러진 나무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생명이 그렇게 오랫동안 있질 않아요. 왕보들 이거는 한 50년 정도. 우포 늪을 산책하며 우포의 다양한 모습을 관찰하고 사진을 찍는 일종의 현장 수업인 셈입니다. 건강 얘기하는 순간에 좀 힐링되는 그런 기분, 또 편안해지는 느낌 이런 것이 너무 좋고, 또 계절마다 이렇게 바뀌는 풍경들 그런 것을 함께 걸으면서 생각하게 하고. 우포에 오면은요 기분이 상쾌하고요, 또 눈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곳이라서 시간이 나면은 오고 싶은 곳이에요.
이 물결 따라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예, 물결 따라. 내가 봤을 때는 한 가족같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한 몇 마리 되죠. 한 우포가 지겹지 마리... 않냐고. 정봉채 작가는 대답합니다. 1억 4천만 년의 신비를 품은 우포는 영원한 숙제라고 말이죠. 지겨우면 벌써는 떠났을 텐데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이게 그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밖에 있으면은 그냥 뭐 이 우포 빨리 들어오고 싶죠. 우포가 지금은 삶이 됐죠. 삶이 됐고 나의 사진의 전부이죠. 지금 현재 우포는 내 사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내가 우포는 내 사진이다. 아마 우포의 사진 찍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준비하지 않았을까요?